감사하는 팬클럽 감사합니다. 우리 찬이지한테 목소리 들을 것 같습니다. 아니 스타킹 웃긴 것 같아. 그치? 스타킹 진짜 그치 웃긴 것 같아. 방송 다 끝날 때 스타킹 벗었네. 잠깐만. 앵콜 없나요? 우리 호랑이님 별풍선 3개 또 4개 고맙습니다. 우리 지영님 또 4개 고맙습니다. 앵콜 없나요? 앵콜 없나요? 다 50만 누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찬이지 언니도 무상에 고마워요. 지영님도 별풍선 두 개, 세 개 고맙습니다. 가지가 너무 짜고
우리 1800님 고맙습니다. 또 왜 보세요? 이렇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5800님. 이런 노래 어디서 구하냐고요? 멜론에서 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천팔백님. 아 웃겨.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분 아직 데뷔냐고. 네, 아직 데뷔 안 잘렸고요. 살아있습니다. 노래 제목은, 잠깐만요. 이게 노래 제목이, 헤이터스? 헤이터스? 몰라, 영어라서 잘 모르겠어요. 영어도 잘 모르겠어요. 떡고? 떡고가 뭐예요? 떡고가 뭐지? 떡춤추라고도 떡춤출 줄 몰라. 떡춤 잘 못해요. 아이고 스타킹 진짜 벗을걸. 무슨 약간 하얀색 옷에 스타킹 까만색 스타킹 신고 있으니까 패션 테러리스트 같아. 우리 별다나 바다님께서 젤라님 몸이 저거 챙겨드세요. 더 마른 것 같아요.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일부러 빼고 있어요. 지금 배고파. 배고파. 살을 더 빼야 돼요. 나는 좀 굶거나 좀 살 빼면은 허리 이런 데도 빠지는데 팔 이런 데가 안 빠져. 팔하고 다리하고 허벅지도 안 빠져. 마이크 머리 올림. 제가 지금 무슨 설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했더라? 기억이 안 나. 내일 조금 손 보고 올게요. 손 봐봐 좀. 아! 옛날에 어떻게 했었더라? 우리 FGB님께서 또 핑클럭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핑클럭컬도 많이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늦은 시간인데도 방송 봐주시고 오랜만에 왔는데도 욕 안 하시고 반가워 해주시고 핑클럭컬도 많이 해주시고 이한님 오랜만이에요. 한이님 잘 지냈어요? 개 오랜만이죠? 그러게요. 개 오랜만이죠? 자주 오세요. 이제부터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해보려고요. 하니님 반가워요. 오랜만에 보고 반갑다. 오늘 너무 오랜만에 보는 분들 많아가지고 지금 사는 곳은 주변에 맛집 없나 봄. 맛집이 있어도 다이어트 해야 된다니까? 아, 찬이님도, 찬이님이래. 하니님께서 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이모라고 하시고. 진짜 싫다, 정말. 나 좀 정색해도 돼? 이모가 뭐예요? 이모 뭐예요? 헐, 우리 차세대 유망주님 또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우리 유망주님 자주 놀러오세요. 고마워요. 대박사건. 뭐지, 오늘? 나 미워하지도 않고. 팬클럽 가입도 많이 해주고 좋다.
왔다.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좋아 좋아. 많은 주사라도 맞으세요. 아프지 마시고 조용히 보는 팬인데, 아 제가요 전에 한번 너무 피곤해가지고 마늘 주사를 한번 맞아보려고. 마늘 주사가 피로 회복 이런 거 되게 좋대요. 뭐 피부에도 좋고 피로 회복하는데 너무 좋대요. 제가 이제 방송 새벽까지 하고 방송 뭐 두 개 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늘 주사를 한번 먹어볼 때 맞아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마늘 주사가 맞는데 그 마늘 냄새가 확 역하게 올라오면서 저 막 토하고 막 난리 났어요. 안 맞는 사람이 있나 봐요. 저 진짜 못 맞겠더라고요. 아 지금 바로 빼달라고 그래갖고 못 맞았어요. 맞다가 포기한 적 있어요. 돈만 날렸어요. 마늘 안 맞나 봐요. 저 원래 생마늘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삼겹살에다가 고기에다가 생마늘 얹어서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그거는 마늘 주사는 안 맞더라 나랑. 안녕하세요. 우리 디테이션님. 이베님? 이베님 어서오세요. 이름이 좀 그렇다. 이베님 좀 닉네임이 좀 그렇다.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다. 네 반가운데 지금 이제 방송 종료 이제 할 때 다 됐어. 2시 넘었네. 헐, 나 원래 오늘 1시 반까지 하기로 했는데 오랜만에 여러분들 뵈가지고 너무 반가웠고 또 너무 재밌어가지고 2시를 넘겨버렸네요. 저는 지금 다이어트 중이지만 오늘 점심 먹고 안 먹어가지고 오늘 방송 이제 끝나고 밥을 먹고 좀만 먹어야지. 좀만 먹고 자고 내일 또 이 시간에 방송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닉이 웃기신가요? 아니 웃긴 게 아니고 좀 더러운데요? 더러운데요? 근데 좀 레어 닉인 거는 인정. 되게 희귀 아이템인 거 인정. 다이어트 중인데 2시에 못 먹네. 괜찮아, 아침 7시에 자면 되니까. 택신 썸녀 아닌가요? 택신 썸녀가 뭐지? 택신 썸녀가 뭐지? 몰라. 나 그런 거 아니에요. 몰라요. 자, 그러면 오늘도 신나는 방송 여러분들이랑 오랜만에 뵈가지고 너무 반가웠고 너무 재밌었고 좀 시간 제가 방송을 좀 늦게 시작해갖고 죄송하지만 내일도 한 12시쯤? 한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방송 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 반겨줘서 너무 고마워. 그러면 마지막 노래 범키 미친년에 들을게요. 예삐님 반가워요. 비어짱님 오랜만이요. 우리 세제 하이요 이러고 있어. 나 이제 방송 끝났어. 세제 산이지용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선물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튼이도 반가웠다. 우리 민트 너무 고생했고. 늦었어. 내일 일찍 와, 세제라. 내일 한 11시 반에서 12시 방송 키니까 일찍 와, 알았지? 오늘 방송 끝났어. 원래 1시 반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좀 늦어졌다.
네, 자주 배워요. 반성 많이 했고요. 열심히 방송 꾸준히 오도록 노력해보고 또 우리 민영이 같은 민영들도 많이 데리고 오도록 노력해보고 또 게스트 방송도 제가 또 출연하던지 아니면 또 모셔오던지 또 재밌는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인스타나 페북은 안 하시나요? 인스타랑 페북이랑 만들었는데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고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할 시간이 없어 많이. 할까?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거의 안 해갖고 어려워. 어려워. 너 왜 이렇게 어렵지? 응. 그래서 잘 못하고 있긴 한데 나중에 활성화를 시키면은 또 열심히 홍보할게요. 방송에서 말씀드릴게요. 어 우리 만두석과 신쿨러 신쿨러 게스트 방송 확정되면 공지글이라도 구경 가게요. 알겠어요. 저기 우리 효근님 효근님 방송 아니면 제 생각에 효근님일 것 같아. 제가 방송 출연하게 되면은 말씀드릴게요. 같은 회사여가지고 효근님이 저는 근데 게스트 방송 나가도 그 옆에 찌그러져 민영이 따라가서 그냥 옆에 찌그러져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별로 딱히 하는 건 없겠지만 아무튼 게스트 방송 나가게 되면은 말씀드릴게요. 오늘 늦게까지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AM1800님 다음 카페 관리 좀. 우리 할 말이 너무 많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내일 이 시간에 하도록 해요. 다음 카페 관리 1800님 혹시 제가 실제로 아는 분인가요? 실제로 뵌 분인가? 다음 팬카페는 솔직히 좀 약간 버렸어. 버렸어. 거의 안 들어가가지고 제가 운영을 제가 안 하다 보니까. 아무튼 오늘 너무너무 늦게까지 방송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유튜브 올려주시나요? 유튜브도 해야 되는데. 유튜브도 해야 되는데. 유튜브도 제가 할 줄 몰라요. 아 유튜브는 왜 이렇게 영어로 돼 있고 막 이래? 아 어려워. 유튜브도 지금 버렸는데 버린 건 아니고 유튜브는 방치? 약간 방치 상태였고 유튜브를 자주 보고 싶어요. 그쵸? 저도 그 뭐랄까 맨날 댄스 같은 거 하고 그런 것도 유튜브에다 올리면은 못 보신 분들 보고 하면 좋은데 유튜브도 제가 한번 활성화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히 유튜브가 외국회사인데? 아 그래서 너무 유튜브랑 페이스북이랑 인스타랑 너무 외국회사라서 어려워. 너무 영어로 돼 있어. 그래서 손은 못 대겠어. 카카오 스토리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카카오 스토리나 아니면 싸이월드 막 이런 거. 나 너무 옛날 사람 같아. 안 해요 요즘에. SNS를 너무 못 하겠어. 어려워. 아무튼 아무튼 네, 유튜브도 한번 유튜브 can see me 채널 뭐지? 무슨 말이지? 그 편집도 좀 해가지고 올리고 해야 된대. 다시 깔아야 되나? 아니 하지마 나 옛날 사람 같아 싫어. 나 지금 나 이제부터 나 최신 사람 돼갖고 아프리카 이런 거 막 뭐지 나중에 그것도 할 거야. 채팅창 이런 거 올리는 것도 하고 무슨 무슨 여자? 무슨 여자지? 뭐 계집인가? 무슨 여자 그거 말하는 것도 하고
이거 이렇게 막 채팅 막 여러분들 올리는 그런 것도 하고, 무지 추천 뭐 말하는 그런 거 있다면 그런 것도 해볼게요. 유튜브도 해보고 최신 식으로 목소리도 내안 울리게 해보고. 호이님 어떡해, 지금 이제 방송 끝나는데 마지막 노래 듣기로 해놓고 또 노래 듣고 있네. 진짜 이제 진짜 갈게요 여러분. 아쉽지만 내일 또 만나서 놀아요 여러분. 고마워요. 중국 방송 갔다 온게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고, 제가 아프리카도 계속 하고 싶었는데 중간에 너무 몸이 힘들어가지고 좀 잠수 타갖고 죄송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 오실 것 같아. 나 진짜 웃겨. 진짜 약속. 오신다고 하면서 안 오셨으면서. 그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자꾸 오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안 오려고 안온게 아니고 마음만은 항상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었어요. 중국 방송이랑 동시 송출하시는 건 어떤가요? 그게 베스트 BJ라서 안 된대요. 안 된대. 아프리카에서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한번더 믿을게요. 응. 내일 꼭 올게. 내일 또 와서 내일 추천도 받고 춤도 추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왔는데도 반가워해주시고 예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자요. 내 꿈꿔요. 우리 또 꿈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사진 띄워야 돼. 사진 어딨지? 사진 띄워야 되는데. 어딨지? 내 사진. 아, 이렇게 이거 하면 되나? 아, 이거 하면 되지, 참. 여러분, 안녕. 아, 이거 누르면 되는구나. 나 화면 아직 나오죠? 아, 진짜 바보 같아. 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잘 자. 내일 만나요. 아아아. 아. 지금 내 목소리 나오나? 사진 나오죠? 잠깐만. 내 목소리 나와요, 혹시? 실험하고 있어. 내 목소리 나와? 웃겨. 안 나오나? 나와요? 목소리 송출 중이야? 아, 이 화면만 꺼지는 거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요. 마이크 놀지 끈다. 고마워. 잘 자요, 여러분.